안녕하세요. 어린이 청력 보호를 위한 블루투스 헤드폰 버디폰 웨이브를 소개합니다. 일반적으로 아이들이 듣기 안전한 볼륨이 85dB 정도라고 합니다. 일반 MP3 플레이어 같은 경우에는 105dB이라고 하죠. 그래서 아이들이 듣기에는 좀 청력에 손상이 갈수 있습니다. 그래서 버디폰 웨이브는 네 가지 모드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영아 모드, 어린이 모드, 여행 모드, 학습 모드. 이렇게 제공이 되고 있고요. 자, 이렇게 해서 아이들이 청력을 보호할 수 있겠죠. 그리고 버디폰 웨이브의 또한 가지 특징, 예, 이 디자인, 아 정말 예쁘게 잘 빠졌어요. 예, 디자인은 총네 가지가 나와 있어요. 이제 로봇 블루, 유니콘 핑크, 몽키 그린, 비 옐로우 이렇게 네 가지고요. 아이들 뭐 취향 저격 제대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우선 제가 소개한 것처럼 무선 헤드폰이고요. 블루투스 4.2 버전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한번 충전을 하면은 20시간 정도 이렇게 이용을 할수 있고요. 만약에 배터리가 다 떨어졌다, 그러면은 이 패키지에 포함되어 있는 이 유선 케이블을 통해서 음악을 감상할 수 있고요. 애들이 학습을 할수 있고, 여기 케이블을 보면은 공유할 수 있는 잭이 있어요. 공유할 수 있는 잭을 통해서 다른 이어폰 여러 개 꽂아서 같이 들을 수 있는 그런 재미있는 기능도 있고요. 그리고 애들이 좀 애들이 활발한 애들을 이다 보면은 좀 물을 쏟거나 아니면은 뭐 이렇게 먼지가 들어가거나 모래가 들어가거나 그렇게 되는데, 버디폰 웨이브는 IP67 방수 방진을 지원합니다. 게다가 이렇게 애들이 좀 험하게 가지고 놀다 보면 뭐 휘거나 비틀거나 할수 있는데, 그런 것도 내구성이 강해서 이제 잘 지원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소재도 애들을 생각을 많이 했어요. 예, PVC 프리 소재로 되어 있고, 여기 쿠션도 빵빵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패드 같은 경우에는 안티 알러지 처리도 되어 있고요. 자, 그리고 또한 가지 이렇게 보관할 수 있는 파우치. 파우치도 똑같은 일러스트가 그려져 있어요. 여기다가 이제 핸드폰을 접어서 잘 넣어서 보관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사용법을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옆에 보시면은 여기 전원 버튼이 있고, 그리고 양 옆에 이제 볼륨 조절 버튼이 있는데, 이 볼륨 조절 버튼을 이렇게 한 번씩 꾹 누르고 꾹 누르면은 모드가 계속 바뀝니다. 아까 말했듯이 영화 모드, 어린이 모드, 여행 모드, 학습 모드로 계속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간략하게 버디폰 웨이브의 특징을 알아봤고요. 아이들 청력 보호를 위한, 그리고 아이들이 좋아할 만한 디자인, 패션 소품으로도 괜찮고요. 그리고 아이들이 정말 마음에 쏙 들어갈 선물인 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간단하게 버디폰 웨이브를 소개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